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2회 실무시험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성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 정보 등록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매출처인 주식회사 소강의 등록사항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수정하시오. 기초 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주식회사 소강을 찾기 위해서 일반 거래처 탭의 맨 위에 코드 자리에 클릭하시고 Ctrl F를 누릅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찾기를 합니다. 소강이라고 치고 엔터를 칩니다. 예, 33번 라인에 주식회사 소강이 떴습니다. 예, 상호가 주식회사 대강으로 바뀌었으므로 회사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맞음으로 내버려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점검하는 것이므로 업태를 소매에서 도매로 바꿉니다. 네, 나머지 다 맞음으로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란에 신규로 입력하시오. 똑같이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거래처 등록란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가 명보은행 보통예금이므로 거래처 등록 탭에서 두 번째 탭 금융기관을 누르시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그다음에 유형, 일본의 보통예금, 자, 오른쪽에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판매 부문의 건물 감가상각비 500만원과 감가상각누계 500만원이 각각 과다하게 입력되어 있다. 관련 있는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제일 먼저 1단계 해야 될 일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을 500만원씩 빼는 겁니다. 자, 제2단계는요,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변경됐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가서 그 당기순이익을 반영해 줍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이 변경됐으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실무편에서 학습했던 재손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으로 관련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세요. 1단계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500만원 뺍니다. 5,500에서 5,0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세요. 감가상각비 1,000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을 빼서 5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를 500만원으로 바꾸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변경됐습니다. 2,050만원으로 바뀌었죠. 자, 창을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갑니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되므로 그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상단의 F6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상단 툴바에 F6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불러오겠냐고 물어봅니다. 예 합니다. 또는 직접 2,050만원을 입력해도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변경됐으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습니다. 8,200만원으로 창을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은 것이므로 2월 이익잉여금을 8,200만원으로 최종 수정합니다. 자, 수정이 끝나면 대차 차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손익계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손, 이, 재 이렇게 된 겁니다. 재손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7월 16일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네, 자본적 지출은 밑줄 긋고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4년 6월 15일이며 완공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다. 현재 공장은 신축 중에 있는 겁니다. 공장의 건물이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면 그 건물의 이름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을 하고요.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물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2번 7월 21일 당월분 공장 임차료 50만원과 송금 수수료 1,600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가 되죠. 임차료 쓰실 때 공장 임차료니까 제조원가 거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입니다. 송금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자,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네, 달을 8월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8월 19일 주식회사 상주상사에 대한 지급금 1,0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배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영주상해의 약소금 1,000만원을 배수하여 지급했다. 영주상해의 약소금은 제품 배출 대가로 받았으므로 받으러음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차변의 지급금 대변의 받으러음이 되겠네요.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입력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각각 거래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실 때 그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다 하는 것이고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판매 부문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문제 푸실 때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등록세라고 나올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취득 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등록세는 세금이므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기 때문에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날짜 바꾸시고 9월 3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구입하고 5,000원짜리를 15,000원에 구입했다는 말이죠. 매매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매입 수수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비용의 이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돼서 비용 처리하실 때 그 해당되는 회사가 금융업을 할 경우 그 단기 매매증권은 상품에 해당되므로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를 선택해야 되나 금융업이 아닌 회사는 그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금융업이 아니므로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주 곱하기 15,000원 했어요. 150만원. 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입니다. 984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984번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6번을 보겠습니다. 9월 14일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본적 지출 다 밑줄 긋고요. 이거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이름은 기계장치,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네,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10월 11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2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거래처 주식회사 동방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계정 과목 코드 420번에 부산물 매출, 성적 매출로 등록하여 처리할 것.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드 자리에서 420번을 치고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이동하면 우측 계정 코드명 자리에 부산물 매출 성격의 매출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 10월 11일로 가셔가지고요. 자, 부산물을 팔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므로 매출의 11번 과세입니다. 자, 11번 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부산물이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 270만 원. 자, 거래처 입력합니다. 전자란에 1번 여하시고, 자, 분괘에 3번 혼합을 합니다. 하단 분괘 자리에서 제품 매출을 부산물 매출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420번. 자, 그리고 차변에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2번 보겠습니다. 10월 21일 개인 소비자 박지성에게 제품을 660만 원어치 부가세 포함하여 판매하고, 자, 부가가치세 포함에다 매출 긋고요. 공급 대가라고 씁니다. 지문에 공급 대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 착한 카드로 수취하였다.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 말은 박지성한테 제품을 팔고 박지성이 가지고 있는 착한 카드를 받아서 결제해 줬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팔고요, 카드 전표를 발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 카드 전표를 발행하면, 과세 물건 팔고 카드 전표를 발행하면 17번 카과입니다. 항상 문제 푸실 때 증명서류를 잘 보시고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별, 카과, 형과, 유형이 건별, 카과, 형과,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받았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성을 넣으시고요. 유형에서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눌러서 착한 카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으므로 회계 처리할 이름은 이제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분괘란에서 2번 외상을 하면 전액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신용카드사를 선택했으므로 거래처가 정확하게 카드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회계 처리하는 그 부분은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므로, 분기에서 유형을 외상이 아닌 혼합으로 선택하고, 밑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추가로 넣고 거래처를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즉, 아래쪽에 분기만 맞으면 됩니다. 계정 과목만 정확하게 표시되고, 거래처만 정확하게 표시되면 다 맞게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11월에다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대표 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호야마트에서 3D TV를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대신 지급한 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이 말은 3D TV의 이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물건이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물건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출이거든요. 사업과 관련 없는 그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하고 산 물건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물건이 아닐 경우 매입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란에 옆 표시하시고 불공 유형의 불공을 선택하면 중간에 불공지 사유가 나타납니다. 그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맞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분기는 1번을 선택하면 가장 빠른 분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단에 그 3TV의 계정 과목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영업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주식회사 고수컴퓨터로부터 외상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요.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노트북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쓸 거니까 이제 비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했으므로 매입의 과세 51번 공개되는 거죠. 51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공급가액 500만원 넣으시고, 지문에서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올 때만 입력을 하십시오. 수량 단가가 동시에 나올 때만, 동시에 안 나올 때는 직접 공급가액 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시고,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나왔을 때 사업 물건이 비품이니까 미지급금이거든요. 이제 분괴를 3번 혼합 하시고 차변의 이름을 비품으로 바꾸고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꾸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그 선택사항이므로요. 혼합 대신에 4번에 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카드 하면은 자동으로 미지급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죠. 미지급금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편리에 따라서 하시는 거입니다. 편리에 따라서.
편한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붕괴만 맞으면 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12월 15일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 시 증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보물섬에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비용의 이름은 광고 선전비가 되죠. 자, 매입에 51번 과세가 되겠네요. 자, 품목의 명함지갑 세트를 넣고 수량과 단가가 나왔어요. 두 개 나오면 입력합니다.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시고, 자, 결제 방법 현금이니까 분괴는 1번 현금 하시고요. 하단에 원재료를 광고 손전비로 바꿉니다. 자, 됐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12월 22일. 공장 부문에서 사용할 기계 운용 매뉴얼 교재를 화성서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 교재 책은요 도서임으로 면세죠.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대금 15만원은 전액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물건을 사고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에 53번 면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면제됐으므로 없고요. 자, 거래처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괴는 3번 혼합. 책은 도서인쇄비인데 제조원가 거 선택해야 돼요. 526번. 공장 부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의 보통 예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8월 14일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영문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먹었다 이런 말이죠. 기계장치 최대금액은 1,500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0만원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펜 들고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보세요. 즉 1,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면 1,200만원짜리 장부금액 1,200만원짜리 기계장치입니다. 그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이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1,200만원짜리 기계를 얼마에 팔았냐면 부가세는 회사가 아니니까 1,000만원에 판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0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손실이 20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 손해 못 판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가세가 있는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상단에 8월 14일을 쓰시고 이렇게 8월 14일 쓰시고 클릭해서 봅니다. 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먹었다고 그랬으니까 보시면은 하단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만원인데 500만원이 표시되어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쓰는 거고 그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손실은 200 넣는데 500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냐면
이 500을 200으로 고쳐요.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쳐서 넣어주시고 300을 확인하고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형 자산의 그 장부금액 계산하는 방법,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금액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격리 직원은 주식회사 3번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중으로 입력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9월 18일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나왔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9월 18일에 가서 자, 두개 중에 하나를 지우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거 클릭하고 상단에 삭제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과 관련돼서요. 전산액의 일부분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하는 그 내용 5개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5개가 나오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군요. 여기다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5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관련 붕괴.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 세 번째, 감가상각비 붕괴.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붕괴.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등 붕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개 나왔는데요. 1번에 외화 나와 있고, 2번에 단기매매증권 나와 있고, 3번에 가수금 나와 있으므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따서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결산일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붕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미화 1만 달러 치가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 미화 1달러당 1,1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1,000만 원 나누기 1만 달러 해보세요. 이게 차입 당시의 환율이죠? 1,000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1,100원 됐으니까 환율이 오른 거죠. 돈을 빌려 쓰는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고, 따라서 그 손해 이름을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하죠. 외화는 결산일 때 평가를 해서 그 환율 변동분을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손해가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100원 올랐으니까 100원 곱하기 만 달러 했어요. 1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에다 더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주식회사 연재.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이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보죠. 주식회사 한성의 보통주는 취득 만 원을 했는데 기말에 공정 가치가 12,000원, 2,000원 올랐어요. 따라서 2,000원 곱하기 2,000주 합니다. 4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되죠. 그러면 주식회사 강하의 보통주는 8,000원짜리가 만 원이 됐으니까
2,000원 올랐죠. 2,000원 곱하기 1,500주 하면은 300만 원이 돼요. 마지막에 주식회사 도전의 보통주는 취득 공가하고 공정가치가 똑같으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 공가하고 공정가치가 변동이 있을 때만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평가하는 건데 그 결과 주식회사 한손과 주식회사 강화의 주식은 평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럼 둘 다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700만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70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300만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수금은 내역이 확인되면 그 적절한 그 내역이 확인된 그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식회사 정상에 대한 거래로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을 받은 금액 50만원, 이거 선수금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 일부를 회수한 금액 2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외상매출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에 확인이 됐으니까 가수금을 없애버리시고, 자, 그 다음 대변에 확인된 내용을 넣으면 되죠. 선수금, 자, 부채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시고 50만원으로 금액을 수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수금은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쓰는 계정이므로 그 받았을 때 그 누구 그 알 수 없는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수금이 부채, 채무 해당되는 계정이지만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내역이 밝혀진 그 계정에 대해서는 선수금하고 외상매출금이 이제 채권 채무 해당되니까 이건 거래처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3월부터 5월까지 제품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가 가장 큰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네,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지금 제조 경비가 통합된 명칭이거든요. 예, 통합 명칭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달로 물어보면 월계표를 가는 겁니다. 제조경비가 만약에 계정과목이었다라고 그런다면 계정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느 달에 크고 적으냐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총계정호장이에요. 예,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총계정호장에 가시면 조회할 수 없어요. 제조경비가 계정과목이 아니어서. 자, 일계표, 월계표를 누르시고요. 월계표 탭으로 바꾸고 날짜를 3월에서 5월 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3, 4, 5, 3개월 분께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3월부터 3월, 4월부터 4월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3월부터 3월 쓰면은 첫 번째 제조 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136만 7,840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4월부터 4월 쳐서 또 다시 제조 경비를 확인합니다. 311만 800원 나오네요. 마지막에 5월부터 5월. 각각 한 달치씩 써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제조 경비를 확인해 보면, 이건 161만 500원이네요. 그러면 4월이네요. 정답은 4월이고, 4월이 제일 크니까 그 금액은 31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불공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메인매출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매출장에서 조회할 경우 불공으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할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에 보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확인이 됩니다. 자, 메인 매출장으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은
우리가 상품 메인 매출장 이런 게 아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을 과세 유형별로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즉, 증명서류가 나오면 이 메인 매출장으로 조회하시면 편해요. 자, 1월부터 3월이라고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매입, 그 다음에 불공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주문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므로, 공급가액 3,03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세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맨 위에 부가가치 탭으로 바꾸고요. 이 자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신고서가 뜨면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꼭 엔터를 쳐 주셔야지 데이터가 나와요. 자, 매출세액을 물어봤네요. 매출세액은 갑원에 있는 게 매출세액입니다. 2,955만 3,600원. 자, 매입세액은 납원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은 26번입니다. 자, 빠져나오면 저장 확인장 물어보는데 안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